올해 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책임지는 자세를 펼치지 않는다면은 이게 나라에 재난이 계속 들어온다. 하늘에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공수를 추진인데.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올해 하반기 내년 초로 해가지고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진짜 뭐 지금은 뭐 미국과도 이렇게 상대할 수 있을 만큼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도 올수 있다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하늘TV의 하늘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중국에 관한 이야기 아, 중국. 영상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이제 코로나19 배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있더라고요. 상경인가? 저는 네, 상경이란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지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한번 공수를 5반기를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국이 일단은 깃발로는 요번 올해 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한번 공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간단한 소식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 그 지방 곳곳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점프를 막 이렇게 파다닥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상이지 하면서 봤었는데 며칠 전에 그 중국에서 지금 홍수가 큰 홍수가 났죠. 그거랑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에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책임지는 자세를 펼치지 않는다면은 이게 나라에 재난이 계속 들어온다. 하늘에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공수를 추진인데.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올해 하반기 내년 초로 해가지고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이렇게 한 번씩 큰 지진이 나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사망 사건이나 실종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옛날에도. 그래도 요번에 하늘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요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세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요, 지금 학자들은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를 중국에서 일부러 이게 초기 진압을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확장되게 해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을 경제 속에서 위기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었냐. 요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요게 만약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은 중국 진짜 뭐 지금은 뭐 미국과도 이렇게 상대할 수 있을 만큼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도 올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진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